네, 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 맥입니다. 오늘은 그 맥북 프로 이제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맥북 프로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제 연식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를 원하시는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오늘은 배터리 교체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준비하셔야 될 거는 배터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 내부에는 교체가 가능한 이제 드라이버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이 드라이버만 있으면 맥북 프로를 뒷판을 열고 배터리까지 이제 교체 가능한 상태이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뒷판을 열어야 돼요. 뒷판을 열어야 되는데 뒷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이 드라이버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시계 드라이버라든지 그런 집안에 좀더 괜찮은 이제 드라이버가 있다면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용 드라이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전에 메모리 교체하는 그 영상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른쪽 이 위에 세 개가 이제 가장 긴 나사 나 길이가 가장 길고요. 세 개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길이가 똑같고 나머지 나사는 다 이제 짧은 나사기 때문에 네. 잘 구분만 그 길이가 긴 나사만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은 더 이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요. 먼저 분해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길이가 긴 나사가 네, 오른쪽 상단 세 군데고요. 네, 이렇게 뒷판을 열게 되면 네, 이런 상태인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쪽 부분이 그 배터리 커넥터 부분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검정색 부분이 배터리고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배터리 커넥터를 이제 분리를 해내는 거고요. 이렇게 집게 손톱을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배터리와 이제 보드는 이제 분리가 된 상태예요. 하지만 배터리와 분리가 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배터리가 이제 꽂아져 있고 아니면 맥북을 끈지 시간이 얼마 안 됐다면 아직 메인보드에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메인보드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는 겨울에는 옷이 닿는다거나 하면 네, 메인보드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터리 고정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의 나사는 이 Y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풀어줘야 되고요. 이 Y자 드라이버 또한 동봉되어 있는 드라이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사를 잘 보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테이프를 살짝 들어 주시면서 이 손잡이를 잡고 같이 당겨 주시면 당기시고 앞으로 당겨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드러내고 네, 이 배터리는 이제 배터리 전용 수거함이라든지 그런 데에 넣으셔서 폐기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이 배터리를 꺼내서
자리를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뒷면에도 보호 필름이 있으니까 보호 필름은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커넥터를 먼저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먼저 보드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나사로 배터리를 고정을 해줄게요. 조립을 해주시고요. 배터리를 커넥터를 꽂아주세요. 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고요. 네, 잘 이제 교체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배터리를 꽂은 상태에서 따로 이제 맥북의 전원을 켜지 마시고 이렇게 사이드에 잘 안 보이네요. 사이드에 배터리 체크하는 LED가 있어요. 네, 그걸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배터리의 잔량을 체크를 해주시고 잘 교체가 됐는지 인식은 잘 되는지의 여부를 요 스테이터스 LED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체크까지 다 하셨으면 뒷판을 닫아주세요. 뒷판을 닫고 이제 아까 분해를 하셨던 거에 대한 역순으로 다시 재조립만 해주시면은 이제 완료가 되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른쪽 상단 세 군데의 나사가 가장 긴 나사의 위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배터리 교체는 완료가 된 거고요. 뭐 물론 간혹 가다가 배터리 교체 이후에 충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회로에 이상이 생겨서 그 불량 전원 불량권으로 입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배터리 커넥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뭐 로직보드 메인보드에 이렇게 손을 닿는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시다가 드라이버가 탁 로직보드에 닿는다든지 해서 쇼트나 아니면은 이제 정전기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시기 전에는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책상도 깔끔하게 치워주신 상태에서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배터리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A플러스 맥으로 연락을 주시면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배터리 교체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